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 타겟부터 만나보시죠. 네, 타겟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CEO는 직접 나와서 인플레이션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시장 참여자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CEO는 고객과의 관계를 위한 적절한 장기 투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4%가 넘게 빠졌고 25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함께 만나보시죠. 비자카드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4%가 넘게 빠졌는데요. 아마존 측에서는 영국에서 발급된 비자카드를 아마존에서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EU와 영국 간의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존 측에서는 1월 중순 이후부터 영국에서 발급한 비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자 측에서 고객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엔 측에서는 영국 시장은 미국의 10분의 1 규모이고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4%가 넘게 빠졌고 20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는 전기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거래 마감한 가운데 모건스탠리 측에서는 루시드 모터스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생산을 확장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고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이익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드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큰데 고평가됐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의 생산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총 15%의 마진 또한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무려 5%가 넘게 빠졌고 5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백신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DA 측에서 미국의 성인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부스터샷을 승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등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화이자의 주가는 1%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5%가 넘게 상승하면서 27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발표를 하기 전에 배런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기술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이 이 주커버그의 열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데 결국에는 AMD와 같이 이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월가의 현재 엔비디아의 평균 목표가는 280달러인데 현 주가보다 낮다라면서 고평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간밤 증시에서는 3%가 넘게 빠졌고 29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가 3대 지표가 전부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소비주, 특히 이제 그 타겟이라든가 로웨 같은 그 소비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가하면서 3대 지표가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현재 원자재 등에 대한 비용의 압박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 건설 속도도 역시 지표가상으로는 느려져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다우와 나스닥, S&P500은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EIA 원유 재고가 월가의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하회해서 즉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FTC, 즉 연방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그 오일 메이저들의 유가 담합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경고를 받은 것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일단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국내 증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화학주가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단 요소수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발 리스크는 여전히 걸림돌로 있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목별로 해서 신중을 기해서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코로나가 재창궐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경고가 지금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코로나 백신과 그다음에 경구 치료제, 각종 치료제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 연말까지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있는 데이비 썸먼 회장이 어제 블룸버그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시장이 일단 탐욕 모드로 전환했다라고 일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보통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증시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야말로 조정이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는 자기는 조정을 예상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재 고점에 있는 이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급과 그다음에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서 역시 4분기의 실적 전망이 그렇게 막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 대한 기운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현재 미중 간의 그 화상회담을 이루고 나서 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성과가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에서는 조정 분위기는 여기에다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국내 증시는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는 지금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 테마별로 해서 순환매에 대한 그 순환매 분위기는 더욱더 거세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